안녕하십니까. 정부 지원금 챙기기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로 정부 지원금은 아니고요.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좀 소개만 해드리고자 합니다. 엄밀하게 요 분야는 우리 세무사님들 영역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고용보장과 관련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분석을 조금만 하면, 실제 조금은 아니고 이제 많은 분석이 들어가는 그런 조세특례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번 계제에 겉핥기식이나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이나 또는 급여 대상의 분석을 전제로 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받거나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해당되는 그런 사업부에 계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무사님들이나 또는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 노무법인에서도 조언해 주고 있으니까 활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요 제도를 소개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사장님들을 보시게 되면 매월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뭔가를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공짜로 해주길 원하는데요. 이거는 공짜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시간 노력이나 시간 투자나 노력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장료로 받는 것까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전 근로자에 관련된 급여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근로조건에 관한 것들도 상의를 다 거쳐서 이런저런 분석이 전제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탁 보고 나서 서류 한장 가지고 착 나오는 그런 제도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노무사인 제가 이런 것까지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만큼 급여 대상 분석이 따라오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일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은, 대략 종류들이 많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해서 증대시켰을 때 세액을 공제시켜주는데, 우리 지원금 사업에서도 일부 나왔던 것처럼 청년 내일채용 공제라든지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 같은 경우를 도입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 해준다거나 세액 공제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봤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을 때 고용보험법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지원금이 있지만, 또한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고용과 관련돼서 특히나 정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또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를, 그러니까 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용인다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으로 위해서 최근 전년도 거 급여 대상이나 근로계약 또는 그 근로자 명부 등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전의 평균치보다 올해 우리가 늘었다, 작년보다 얼마 더 늘었다, 그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좀 특수한 유형이긴 합니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후 다시 군대 갔다 온 후에 다시 그대로 복직시켰을 때그 복직한 거에 따라서 고맙다라고 세액을 공제시켜 주는 거라든지, 또그 경력 단절된 여성 근로자들이 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단녀라고 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했을 때 세액공제제도.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든지,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세무사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물론 비용은 추가로 좀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노력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적지 않은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조세 특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